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바로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에어프라이어로 처음 만들어볼 음식은 바로 제일 만만한 군고구마입니다. 이렇게 당기면은 제품을 튀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고요. 여기다가 뭐 다양한 재료를 넣고 튀기시면 됩니다. 어저께 산 호박고구마를 한번 에어프라이어로 군고구마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많이는 아니고 3개 정도만 한번 만들어볼게요. 시간은 20분 정도로 했고 온도는 190도로 설정을 했거든요. 이 정도로 했을 때 군고구마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이거를 지금 처음 사용하는 거여가지고 저는 정확하게 식품마다 몇 도에 몇 분 정도를 해야 되는지는 아직 감이 안 와요. 그래서 하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소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우웅 하는 소리 정도는 나는 것 같고 보시면은 여기 이 버튼을 가지고 조작을 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식품에 따라서 뭐 내가 냉동식품을 할 거면은 이 온도와 시간을 보고 여기서 조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계 버튼을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조절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시간 버튼이니까 이거 누르시고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조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팅을 마치신 다음에는 여기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은 조리가 시작됩니다. 리뷰를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그리고 누구라도 좀 볼만한 걸 해야 되는데 회사에 에어프라이어 너무 재밌고 내가 이따가 재밌게 살릴 거니까 두고 봐. 나미사키 패를 찍든 지지패를 찍든 이거 아니고 선생님 재밌고 신기한 것만 괜찮을 것 같은데 에어프라이어를 너가 뭐라 그런 생각이 있잖아. 일단 재미가 없어. 아니 왜 사람들은 제 지인들이 항상 그래요. 저한테 재미가 없다 그걸 누가 보냐. 근데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도 저는 꽃이 해보렵니다. 잠시 딴 길로 새서 유튜브 얘기를 하자면 유튜브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하고 계신 분들이 저같이 처음에 주변의 반응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저도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뀐 게 아니 그러면은 본인들이 하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는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딴 소리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찔러볼게요. 네. 얘는 됐는데 그러니까 20분은 좀 짧은 것 같아요. 좀 두꺼운 고구마 하려면은 한 35분, 40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15분을 추가로 돌려주겠습니다. 드디어 군고구마 완성됐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고구마만 딱 넣는데 군고구마가 만들어졌어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제일 통통한 놈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우와. 정말 파는 고구마처럼 속까지 제대로 익었고 그리고 고구마가 수분이 날아가지도 않고 안에는 수분이 그대로 있고 군고구마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완전 신기하죠? 진짜 맛있다.
대박이에요. 정말 연기가 무랑무랑 나는 게 화면에 안 잡히긴 한데 김이 무랑무랑 나는 게 날씨 조금 더 추워지면은 군고구마에 동치미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어프라이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싼 거 구매하시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기능은 똑같으니까 저렴한 거 저렴한 거 구매하셔가지고 다양하게 요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를 처음 해본 건데도 만족도가 진짜 200%거든요. 저는 에어프라이어를 잘 구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 영상 마칠게요.